주급 15실링인데 다자녀 가정?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들먹인다며 핀잔을 주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한테 수천 명이 추위와 굶주림의 고통을 받고 있다며 자선을 베풀라는 사람들에게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감옥이 없어? 강제 노역소도 계속 운영 중이요? 게으른 자들을 기쁘게 해주기도 싫고, 가난뱅이들은 그리 보내라고 합니다. 아니, 누가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그럼 죽으면 되겠네 라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비서에게도 너도 내일은 쉬고 싶겠지 라고 물으면서 세상은 공평치 않다며 쉰다고 일당을 깎으면 불평할 것이라며 그럼 나는 공치고 일당 뜯기면 안 억울하겠냐며 대묻습니다. 위대한 유산으로도 유명한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우리에게는 스크루지 영감, 스크루지 할아버지 또는 구두쇠 영감, 구두쇠 할아버지로 더 친숙한 찰스 디킨슨의 동화 크리스마스 캐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개굴 개굴. 제1장 말리의 혼령. 스크루지와 동업하던 말리가 183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습니다. 땅 파면 돈이 나오냐며 고인의 노잣돈마저 챙기는 에비니저 스크루지. 영국의 근대화 산업혁명의 이면에는 하루에 10시간이란 막대한 노동과 대중의 가난과 굶주림이 함께했습니다. 그렇게 7년 후 또다시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왔건만 가난뱅이 주제에 뭐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며 크리스마스로 뭐 덕을 본 것이 있냐며 자신의 조카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질적인 유익은 없어도 좋은 것들은 많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친절과 자비가 넘치는 날입니다. 닫힌 마음을 열고 이웃을 타인이 아닌 같은 인생길의 동반자로 감싸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기쁜 크리스마스. 그런 조카가 몹시도 못마땅한 스크루지입니다. 가난한 주제에 말이나 번지르르게 하는 게꼭 정치꾼만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잘못 만나면 빨갱이 소리 듣겠죠? 스크루지는 전형적인 성실한 사람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일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게 게으르기 때문에 가난하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감옥이나 강제 노역소에라도 가서 일하라고 그러기도 싫으면 사람도 많으니 그냥 죽어버리라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자신의 비서에게도 내일이 크리스마스라서 쉬고 싶냐며 그러나 쉰다고 일당을 깎으면 불평을 할 테니 이건 공평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공치고 일당 뜯기는 자신은 안 억울하겠냐며 그건 다 자기 돈을 뜯어가려는 변명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내일 굳이 쉬어야 된다면 모레는 첫 새벽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런 그에게 주님인지 악마인지 아무튼 크리스마스 혼령으로 소개되고 있는 존재가 에비니저 스크루지를 찾아옵니다. 첫 방문은 그의 동업자였던 제이콥 말리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새해도 헛것이 보이는 뭐 그런 환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이콥 말리는 쇠사슬에 꽁꽁 묶여 매우 무겁고 괴로운 모습으로 스크루지에게 말합니다. 자네가 짊어질 쇠사슬도 만만치 않다고, 그리고 자신은 눈이 멀었었다고, 그래서 인생을 낭비했다고, 그큰 슬픔과 후회가 스크루지를 위협합니다. 말리는 앞으로 세 명의 혼령이 더 찾아올 거라며 다시는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곤 떠나버립니다. 곧 빛의 혼령이 찾아왔고 그는 되돌릴 수 없고 촛불처럼 가물가물 흔들거리는 과거의 혼령이었습니다. 소중한 기억, 기억보다 소중한 사람, 그리고 소중한 사람보다 더 귀한 만남. 그러나 그때의 기억과 감동은 현실의 불안과 욕망이라는 두려움에 금세 파묻혀 타협한 것인지 변질된 것인지 점점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인 같은 혼령이 등장합니다. 형제들이 1842명이나 되고 칼 없는 칼집을 차고 있습니다. 그는 정말 커서 그처럼 세상을 내려다본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자들은 자신의 형제들을 잘 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도 자신의 형제들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칠면조인데
거위 한 마리를 온 가족이 기다리는 주급 15실링의 스크루지 비서 크래치. 그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 만찬에서 스크루지를 위해 건배제의를 합니다. 그것을 목격한 스크루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크래치에게는 장애를 가진 팀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결국 죽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 스크루지 조카 프레드의 집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파티가 한참 중에 있습니다. 다들 싫어하고 사납게 으르렁거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스크루지를 비웃으면서도 여기서도 크래치과 마찬가지로 스크루지를 위해 건배를 제의합니다. 뻘쭘하겠지만 어쨌든 메리 크리스마스. 거인 같은 현재의 혼령도 시간이 다 되어 사라져가는데 발밑에서 앙상한 혼령의 자식들? 아니 인간의 자녀. 무지와 굶주림이 기어나옵니다. 이런 아이들은 장차 감옥이나 강제 노역소에서 살게 되겠죠? 곧 이어 저승사자 같은 미래의 혼령이 등장합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장례식장에 올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죽음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 그가 악착같이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은 나눠지고 버려집니다. 죽음을 찾지 말라. 죽음이 당신을 찾을 것이니. 죽음을 찾지 마라. 죽음이 너를 찾아오리니.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누구의 애도도 없이 쓸쓸히 죽어간. 그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덕분에 횡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진 자들은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애도는커녕 자신의 죽음을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심정일까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 팀, 그 보잘것없고 가련한 아이의 죽음도 누군가 슬퍼하며 기억하려고 하지만 성실했으며 성공했으며 치열하게 살아온 에비니지 스크루지. 그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 12월 25일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하늘이 내려준 동화줄일까요? 침대에서 고꾸라지기 직전에 스크루지는 깨어납니다. 모양새는 좀 그렇지만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의 부활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치열하고 두렵고 외롭던 일상에 삶의 환희와 희망을 발견한 스크루지. 그의 변화된 삶은 충분히 예상하고 남겠죠. 물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고 남들이 보기에 그는 이상하고 엉뚱하며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찰스 디킨슨의 크리스마스 캐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찬양을 부르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캐롤을 흥얼거리지만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나기를 바라면서 디즈니에서 실사판으로 제작한 크리스마스 캐롤 다시 보기를 강추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개굴개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I am about to raise your salary. Merry Christmas to you, Bob. Scrooge was like a second father. Everyone.